오케이. 자, 지금 막지행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니티 브러쉬드인데 굉장히 차가 지금 안지막이 잘 가요. 점프, 점프. 저기도 있고요. 조심. 점프해, 점프. 점프. 아, 있으니까 불편하시구나. 예. 네. 세게 땡겨도 돼요. 살짝. 오, 그쵸. 그니까 세게 땡겨도 이 차가 바람새가 잘 잡히네요. 그니까 이거 완구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레이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시합용. 예. 그니까 애들이 점프했을 때 차가 무너지지 않고 바로, 자세를 잡아요. 스스로가. 턱이 세게 되지만요, 턱. 턱이 세니까 이제 대각선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세게 땡기셔도 돼요. 바로 세게 땡기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후진하고. 이제 또 범퍼가 아닌데요. 처음 오늘 생년 타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르마드론 거 그리니티입니다. 그리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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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점프? 쭉 땡기세요. 그렇죠. 오케이. 아까보다도 그 좋은 게 공중에서 있을 때 윙 하면서 들렸어요. 네. 윙 하면서 들릴 때가 차가 자세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륜하고 이륜하고 차 있지만 이륜도 마찬가지로 앵앵 땡기는 것도 자세 잡아야 돼요. 흙에서 돌리고 싶지만 새 차니까. 브레이드께서는 신림동? 신도림? 신림동에서 이제 하시면은 흙이 좀 없을 수 있어요. 흙이 없으니까 아스팔트 돌리겠는데 흙에서 하면 더 멋있긴 하니까. 너무 거침없이 달리는데요. 점프! 그렇죠. 좋았어요. 바닥에 닿을 때는 손을 잡고 놓으시면 돼요. 아까 슬슬 레이서에 피가 섞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내가 딱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레이서에 피가 섞이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부드러운 게 아니고 거칠어지고 있는데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주행. 땅바닥 닿을 때 손 놓으세요. 여기서 손 놔야 돼요. 예. 그쵸. 그러니까 땅바닥 놓을 때는 손 놔야 돼요. 그러니까 공중에 엥 하고 엥 하시고요. 손 놓으셔야 됩니다. 저거 여기보다 세요. 거기 턱 있다니까. 턱이 되게 높아요. 땡기시면서 손 놓으세요. 아니에요. 자, 여기 턱이, 여러분, 여기 턱이 장난 아니에요. 턱이 높아요. 이거 주먹이에요, 주먹. 높아요, 턱이. 안 보이시죠, 이거 여러분들? 같이 파란색이니까. 대각선으로, 그쵸? 대각선으로, 그쵸? 대각선 다음에 땡기고, 손 놓고, 아니, 아이고. 그쵸? 이게 웃기죠? 땡길 때랑 안 땡길 때랑 완전 틀리잖아요? 그쵸? 공중 자세가 틀리잖아요. 그늘, 이쪽으로 그늘 와서 하세요, 그늘. 네. 그늘 와서 그늘. 더우시니까. 자. 소중하시니까. 브레이크. 후진. 예. 그 다음에, 땡기시고, 마지막 한 번 더 점프. 갑니까? 부드럽게 쭉, 부드럽게. 그렇죠. 좋았어, 자세 방금요. 송신 거리 한번 볼까요? 저기 한번 끝에 한번 가주세요. 요거 신형 조종인데요. 예. 이게 ATX 100이 아니라 ATX 300인가 막 그러더라고요. 300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 못 봤지만, 조종이 신형 조종이에요. 살살 가서, 살살 저 끝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후진 두 번. 그쵸, 두 번. 그쵸, 두 번. 땡기세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가봅시다. 기본 방수. 너무 다 쭉쭉 달리는데요? 자, 어디 가나요? 제가 가나요? 멀리 간다. 뒤에 조심하세요. 자전거. 후진. 안에 바뀌었다. 긴급상황. 호시기가 필요해요. 긴급상황. 이게 자동차 안에 박혔을 때 여러분 바깥에서 박힐 때인데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뒷바퀴에서 박혔을 때 있잖아요. 그 차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긴급상황이에요. 안돼 이거는 조종기도 못 박아요. 이게 긴급상황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시기가 필요하다고. 호시기 안 빠져. 이럴 때는 살짝 들어서 그쵸. 와, 예. 그래도 멀쩡해요. 잠깐만요. 바디핀 살짝 뺏겼는데요. 바디핀 있다가 한 번 더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좀 화끈하게 놀아볼까요? 이따 보세요. 제가 우리 회원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회원님, 남자는 점프 아닙니까? 사실 쭉 땡기, 아까 한 거지? 점프하듯이 쭉 땡기면 돼요. 대신, 그쵸. 저쪽에서 쭉 땡겨서 제가 할게요. 예. 예,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 예. 바닥 안 닿죠, 방금 바닥. 예. 오케이, 좋아요. 자, 마지막, 우리 형님 거 가면서 슬슬 가자, 우리 지금까지. 슬슬 가면서 하자, 지금까지. 저쪽 가면서, 예. 예. 방금 주의하는 거 보죠. 그런 식으로 약간 코너 틀 때는 브레이크 잡으면서 툭 틀면요. 앞바퀴 싹, 감기면서, 뒷바퀴가
뒷발이 싹 감기면서 또 제 그 삼행시도 180도가 줘줘야 됩니다. 그냥 가다가 브레이크는 한 번 땡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은 브레이크, 한 번은 후진이에요. 그리고 1인 4륜 다른 게요. 4륜 같은 경우는 꽂히잖아요. 그럼 타이어가 많이 달거나 차에 지금 기아 브레이크인데 저는 지금 2륜이다 보니까 부드러운 주행 가능해요. 근데 연습을 2륜부터 하잖아요. 그럼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요. 아, 뒤로 까딱까딱 거리는 거는 자전거 있죠, 자전거. 뒤로 한번 해보세요, 뒤로. 아, 중요한 내용 보여드릴게요, 뒤로. 뒤로면은 뒤로 까딱까딱 거릴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이게 보시면 스키드각이라고 있어요, 스키드각. 보시면은 이게 옆에가 일자가 아니라 이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갈 때 직진할 때 좋아요. 근데 뒤로 갈 때는 바퀴가 흘렁흘렁흘렁 됩니다. 뒷부로 갈 때는, 뒤로 갈 때는 흘렁흘렁 거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전거 앞으로 주차시킬 때 앞으로 잘 되는데 뒤로 올라오면 자전거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죠, 자전거가. 네.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직진 나올 때 부드러운 주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점프. 자, 라스트 점프하면서 멋있게 끝나겠습니다. 라스트를 점프하면서, 라스트. 자, 그리니티. 자, 점프하면서 가나요? 점프! 그렇죠! 오, 좋았어요. 앞에부터 싹 떨어지면서. 오, 역시 레이서의 피가 섞여 있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리니티입니다. 그리니티. 자, 그림하고 똑같죠? 예. 각도도 똑같아 해볼까요? 각도 이렇게? 각도 똑같네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사이즈는 이만합니다. 땡기지 마시고요. 예. 사이즈 이만하고요. 오케이. 자, 그리니티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일단 뭐, 안전한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짠. 배터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이거 충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터리는 리튬모였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23만원짜리 차치고는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끝. 23만원입니다.